오빠 반에는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했던 친구가 있었답니다. 소위 말해 싸가지 없게 말하는 친구죠.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친구들 서너시서 함께 도시락을 먹을 때도 여지없이 자기 입맛에 안 맞다 싶으면 야 너네 엄마 진짜 요리 못하신다.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싸주신 거니? 요리학원 좀 다니시라고 해! 뭐 요딴 식이었다고 합니다. 한편 오빠네 반에는 입냄새가 정말 무지하게 심각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와 대화를 할 때면 친구들이 슬쩍 입과 코를 가리고 대화하거나 조금 떨어져서 대화를 했었지만 차마 친구가 민망해할까봐 어느 누구도 그 친구의 입냄새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드디어 직설적인 그 친구와 입냄새가 심한 친구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. 대화를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직설적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야 너 똥 맺어! 야 직설적인 친구